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절도죄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이미 좀 풍기죠. Stealing to Live라고 되어 있는데 Steal이라는 거는 무엇을 훔치는 거죠. 명백한 범죄인데 to live, 살기 위해서 훔쳤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Stealing small quantities of food out of necessity has been ruled not a crime by the Supreme Court of Cassation, Italy's highest court of appeal.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이걸 이윤을 남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작은 양의 음식을 훔친 이 일은 이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Not a crime. 자,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누가 이런 rule을 했을까요? By the Supreme Court of Cassation.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밑에서 결정했던 거를 파기할 수 있는 이거 무효야 라고 파기할 수 있는 그런 파기원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높은 그쵸 밑에서 이뤘던 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의 Highest Court of Appeal 가장 최고의 항소법원에서 이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This decision overturns a theft conviction that was made against a homeless man who had stolen bread and sausages 5 years ago.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이번 판결은 뒤집은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the highest court이기 때문에요. 뒤집을 수가 있겠죠. A theft conviction. A theft라는 거는 우리가 steal의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절도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뒤집은 것인데요. 이 판결은 한 홈리스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판결이 내려졌던 절도 그 죄라는 거죠. 이거 이제 컨빅션이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거 완료의 표현이 나네. Had stolen. 빵과 소세지를 5년 전에 훔쳤었던 이 홈리스 남성에게 판결이 났었던 유죄 판결이 되겠죠. 절도 유죄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n 2011, Roman Ostriakov, a man of Ukrainian descent, had taken food worth 4.07 euros from a supermarket in Genoa, Italy. 자, 이탈리아 제노아의 한 슈퍼마켓에서요. 4.07 유로어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면 5,400원가량의 그러한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러한 값의 음식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자, 이 2011년, 즉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의 이름은 로만 오스트리아커프인데요. 우크라이나 혈통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이 정도 금액의 이제 돈을 가져간 것이죠. 음식을 가져간 것이죠. He was reported to security from a fellow customer and was told to empty his pockets. 자, 결과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옆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던 고객에 의해서 이제 보고가 되어서 이제 그 경비가 되겠죠. 그 슈퍼마켓 경비에게 이제 리포트가 됐고요. 그래서 좀 당신 주머니를 다 비워 보시오. 라고 이제 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Ostriakov had paid for a couple of breadsticks but was discovered with a packet of sausages and 2 pieces of cheese in his pockets. 자, 이거는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breadstick은 지불을 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주머니에 담아서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소세지 한 팩과 two pieces of cheese는 담아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발각이 된 것이 되겠죠. 2 years later, Ostriakov was sentenced to 6 months in jail and was fined 100 euros. 자, 2년 후에 이 오스트리아커프 씨는요, 6개월 형을
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100유로의 벌금을 또 판결받았습니다. 100유로라 하면 13만 3천 원가량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e ruling, 이 판결은 had been appealed, but it was upheld in 2015. 항소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내가 5천 원어치 이거를 내지 않아서 이게 또 생계를 위해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인데 이런 금액을 또 이런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항소를 했지만 2015년에 이제 이것이 계속 구류가 된 상태였었죠. The Supreme Court of Cassation reviewed Ostryakov's case and ruled its theft did not constitute a crime on May 2nd this year. 그러다가 이제 올해에 대해서야 2016년이죠. 올해 5월 달에 되어서야 이제 스프림 코트 오브 이 파기원에서는요. 고등법원이 되겠죠. 이제 이거 대법원에서 이분의 이제 사건을 갖다 다시 심사를 했고요. 그의 절도는 그가 이제 훔친 것은 맞지만 그의 절도는 범죄로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The condi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eizure of merchandise took place prove that he took possession of the small amount of food in the face of an immediate and essential need for nourishment, acting therefore in a state of necessity, the court wrote. 판결문의 이제 일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피고의 상황.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갖다 집어갔었던 이것이 일어났던 그 상황은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그가 굉장히 작은 그런 양의 음식을 갖다가 소유를 가져갔었는데요. 자, 이건 어떤 상황에 직면했었느냐. 아주 즉각적이고 immediate 지금 안 하면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필수적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만인 사치품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필요라는 거죠. 절대적인 필요,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필요에 맞서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이 음식을 가져간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절실한 어떤 필요의 상태라고 생계,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판결문에 썼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5년간이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는 그동안에 또 어떻게 지내셨을지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the scent. Packet, theft, merchandise, and nourishment. 자, 우리가 본문 지문을 읽으면서 또 해결이 되었던 단어들이죠. Number one, soil provides blank to plants. 자, 흙이 되겠죠, 흙. 땅, 그죠? 이러한 흙 속에 영양분이 있죠, 그렇죠?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양분, 영양, nourishment가 되겠죠. 자,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보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Was immediately reported to the police. 자, 경찰에 즉각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것을 훔친 절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Number three. Many people in this area are of German. 어떤 나라의 혈통, 민족, 나라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 가게. 그 혈통을 얘기할 때 descent를 쓸 수가 있겠죠. 독일의 형토, 혈통의 사람들, 즉 독일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descendant라고 하면은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트럭으로 정오까지 배달이 될까요? 그 상품이 the merchandi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a of broccoli seeds라고 했습니다. 자, 브로콜리 씨앗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팔진 않겠죠. 어떤 하나의 팩에 묶어서 팔겠죠. So, a packet of broccoli seeds to plant this summer. 올 여름에 심을 브로콜리 씨앗 한 팩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package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